멋진가 너 좀 닮는 나를 향해 오지에 그래 날 난 보면에 참 변하니 매력 고운데 나라 멍들더라 아들도 조금아 나는 죽으리로 Shiny brave new day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침에 날씨가 잔뜩 흐렸지만 오전에는 비가 없고 오후에 한 14시 이후부터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장성 가을꽃 축제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풍경정천이에요. 풍경정천은 장성 남면 진원면 쪽에서 수안지구로 해가지고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지리천입니다. 방울샘임, 예, 방울샘입니다. 장성 영천리 방울샘. 방울샘은 500여 년 전 용이 성천한 내비였다고 전해진다. 이 샘은 영음하여 가뭄이 들면 이 샘에 기후대를 지냈고 물 색깔이 달라지면 그것으로 세상 일을 점쳤다고 한다. 전란, 천재지변 등이 일어날 때에는 황풍물이 솟아오르고 대풍년같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쌀뜨물 같은 하얀 물이 솟아왔다고 전해진다. 아니 그냥 우리 사람 먹으니까
안 예쁜데. 어, 정말. 예쁜데. 아, 근데 여기는 유독 연이 일이 큰 것 같아. 내일 되면 작가 다 바뀝니다. 기분 좋으시겠다. 이거 보면 아주 딱 이제 그걸 쓴다고 하니까 다른 글자 같은 거 안 넣을게요. 예, 예. 그리고 딱 이제 피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5일부터 13일까지인 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작했으니. 어? 그래서 이것도 독하지? 쪽으로 이어지는 이게 황룡강인데요. 황룡강 자전거길이 정말 좋아요. 진짜 잘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사고 하나도 안 나겠다. 그러게. 뒤에서 와서 받는 거는 몰라도 거기 와서만 받는 게 답이야. 자전거길은 진짜 좋았어. 이 자전거길은 좋다고.
인곡으로 해서 고리 갈 거요? 아니면 유리 넘어갈 거요? 사모님 신나게 뺍니다 지금.